이디님께서 예전에 B2B 완전체가 비키라 나와서 했던 거요. 옆 사람 손잡고 하고 싶은 말 한 다음에 사랑해 하는 거. 우리 펜타곤도 해주면 안 될까요?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저희가 사랑해 이렇게 했거든요. 네네. 이게 진짜 간질간질한데. 이거 사실 저희도 자주 했던 거죠. 저희 많이 했었는데. 네, 많이 요새는 안 하지 않았어요? 그럼요. 요즘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. 오랜만에 하시는 거겠네요. 네네. 그렇죠. 진심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양손 양쪽에 우리 멤버들 손 잡아주시고. 네. 자, 카메라에 보이게 좀, 좀 보여주기. 아이, 침을 뱉으세요. 따뜻하다. 자, 우리 홍석 씨부터 이렇게 가볼까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엥? 이 노래 뭐지? 아, 이거 웃으면 안 돼. 웃으면 안 돼. 오케이, 웃기 없음. Let's go. 웃으면 안 돼, 형. 자꾸 웃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언제 해? 아, 언제 해요?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라디오 시간이 있어. 아, 뭐가 타이밍이 있나봐. 사랑해. 아, 아니,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사랑인데. 말 하고. 나도 해야 돼. 나도. 하고 싶은 말이 없나봐요. 하고 싶은 말이 없나봐요. 신원 형. 앞으로도 계속 철들지 않길 바래. 사랑해. 웃으면 안 돼, 웃으면 안 돼. 아, 예난? 웃으면 안 돼. 난 너의 아침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. 예난 사랑해. 고마워, 신원. 목소리 들으니까 감동 먹었네. 자, 저 어석 씨한테. 아, 웃지 마세요, 웃지 마세요. 보자마자 웃기죠? 정우성 씨 사랑합니다. 너는 나를 사랑할까? 오, 오. 드라마 같네요. 그럼 유튜버? 네. 이번 활동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에게 꼭 1위를 보여주고 싶다. 보여 주고 싶은 게 아니 보여줘. 보여줄게. 아이시대로 고마워. 김현 씨. 네. 우리를 항상 챙겨주고 팀에서도 리더 역할 해줘서 너무 고마워. 사랑해. 나도. 진호 형 돌아와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우리랑 똑같은 속도로 맞춰 뛰려고 진짜 두 배, 세 배로 노력한 거 멤버 모두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. 진짜 고생 많았고 1위 하자. 사랑해요, 형. 엥? 민혁이 형한테 바로 펜타곤 되는 거지. 민혁이 형. 저 화장실에서 못 알아보셨어요. 홍석 씨한테 해주세요. 네, 홍석아. 이번 활동 끝나고 우리 원래 하고 싶었던 먹방들 있잖아. 네. 그거 꼭 영상이라도 남겨가지고 이제 너도 나중에 간직할 수 있게 나중에 추억도 돌려보고 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 그때 볼 수 있게 우리 추억 많이 남겨놓자. 까릿 사랑해. 펜타곤 사랑해. 사실 저희 잘합니다. 아.